이 통통한 거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요런 거. 많다, 그 좀 자기다. 고거는 고강나무. 방금 뜯은 거. 김 선생님이 뜯은 거는 고강나무. 고거는 국수나무고. 아, 진짜 미끄럽다. 요 안에 요거는. 저거 독초 아니죠? 아니, 아니, 고강나무도 나물로 먹어요. 먹어요? 예, 네, 나물로 먹는 건데. 어쨌든 종류는 다르다는 걸 내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건 국수죠. 네, 고거는 국수나무. 요거는 고강나무. 그러니까 고강나무 이거 새순도 향을 맡아 보면은 오이향이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오이나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이에요. 자, 여기도 국수나무, 여기도 국수나무 통통한 손 있네. 요거는 잎을 많이 보신 기억이 없습니까? 그거요? 갈참나무 같은데. 왜 갑자기 또 한 번도 가르쳐 드리지, 그 드린 적도 없는 갈참나무를 들먹이실까? 화살나무. 아. 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쌀이 부족하면은 이걸 섞어갖고 나물죽을 끓여먹고 또 밥, 나물밥도 해먹고 그 양념도 해서 비벼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이것도 먹어요? 너무 컸어. 지금 얼쳐서 이게 이제 한국 토종 바나나라고 하는 얼음 덩굴. 아, 얼음. 얼음 덩굴 이것도 새순 이런 거 요런 거는 나물로 먹습니다. 뜯으셔야죠. 오늘 둘에 완전히 그거 저 밤매고 가는 거 아니야? 둘에 밤매러 왔어. 요렇게 얼음 덩굴이 꼬여 올라가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목풍이라 해가지고 여자들 병에 좋은 약초입니다. 네. 자, 사람들이 참혼나무하고 개혼나무하고 국나무하고 가죽나무하고 구분들을 잘 못하는데 참혼나무는 요 줄기가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참혼나무 만나기가 힘들어요. 온나무 순 다 따가버리고 나물로 먹는다고 다 따가버리고 또 뭐 백숙 끓여 옷 백숙 끓여 먹는다고 다 캐가버리고 해서 안 보여. 그 이제 자연에서는 이렇게 개혼나무가 자라는데 개혼나무는 특이하게 이 꽃 꽃을 피우는 꽃대가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죽나무나 또 북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꽃송이가 밑으로 처지는 게 달리질 않아요. 이거 북나무 아니라고요? 아니요, 배운나무예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 북나무하고. 그 전번 주에 개운나무 이거 꼭 나물로 드시고 싶다고 빡빡 우기셨는데. 옷 오르고 싶으시면 드셔보시죠. 이거 찔레죠? 네, 찔레 순. 찔레. 여기 맞네. 찔레 순 짜맞지. 이정쌤,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뜯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부드럽게. 이만? 네. 자, 이거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향긋한 오이향이 납니다. 그 오이향이 나서 이제 오이풀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자 화상 질환의 면역이에요. 예, 물에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먹고, 자 화상을 입었을 때 요걸 찧어서 붙이면은 이게 이제 탄성질이 있어가지고 개여서 뜨거운 기운이 살 속으로 개여든 걸 빨리 뽑아내고 빨리 그 진물 나고 하는 걸 갖다가 빨리 말려서 끄덕끄덕하게 말려서 딱지가 깨고 빨리 낫게 해가지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얀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보통 쌀이나무라 그러는데 요거는 하얀 꽃을 피우는 조팝나무예요. 아, 조팝나무. 예. 요것도 이제 뭐 그거 저 해열제
아스피린 제조 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요것도 요 부드러운 소는 나물로 먹는 겁니다. 요것도 데쳐가지고 무쳐 먹으면은 봄나물로 먹을만해요. 이 정체에 먹으면 이런 뭐 한 가지 설명만 무조건 듣고 가 그냥. 그리고 이제 나물은 아니고 독초인데 요거는 이제 미나리 아제비라고 하는 독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나리 아제비라고 하는 독초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은 입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 구아나사 구아나사의 약으로 쓰는데 구아나사의 약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합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요 제일 긴 손가락이 요 닿는 부위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이쪽으로 입이 돌아간 사람은 요쪽 팔, 이쪽으로 돌아간 사람은 요쪽 팔 눌러보면 엄청 아파요. 그러면 요걸 갖다 뿌리책 해가지고 콩콩 찧어서 그걸 갖다 그 아픈 부위에다가 붙여놓고 있으면 물집이 생깁니다. 그 물집이 터지도록 자연적으로 터지도록 놔뒀다가 그 터지고 나면은 그래도 입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또 한 번 더 찧어 붙여요. 한 두세 번 반복하면 구아나사가 깜짝같이 났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이제 구아나사가 오면 사람들이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버려요. 신경을 죽여버려요. 째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도 국수나무고 순이 있고, 요게 이제 청미래 등굴. 망개이. 다 아시죠? 예. 여기 통통하게 올라오는 요 부드러운 순은 뭐 장아찌를 담가도 좋고, 나물로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고, 그 요게 이제 항균 성분이 강해가지고,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땐 떡을 해가지고, 요게 돌돌 말아서 쪄놓으면은, 떡을 부패하게 하는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이게. 그래서 떡이 쉽게 상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의령에 가면 의령 망개떡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떡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가정마다 다 이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뿌리를 갖다가 토복령이라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자동차 매연을 마셔서 뭐 수은 중독이라든가 그런 게 되었을 때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가 이 토복령입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쌀떡물에 쌀떡 그런 게 뿌리를 그냥 오랫동안 삶아 먹으면 변비가 생기니까 편으로 얇게 썰어가지고 그 쌀떡물에 한 24시간 담가놨다가 건져서 말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차로 달여 마신다든가 또 이거 달인 물로 농약을 쳐서 재배한 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씻는 물은 이걸로 쌀을 다 씻으려고 하면 물이 한정 없으니까 쌀을 씻는 물은 그냥 일반 물로 씻어가지고 마지막에 밥물 조절할 때 요거 뿌리 달인 물로 밥물 조절해서 밥을 하면은 농약 성분이 싹 녹아서 날아가버려. 그런데 이 뿌리채 없으면 이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겨울철에 뿌리를 캐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약성이 잎으로 올라와 있고 꽃으로 올라오고 열매로 올라올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이제 겨울에 캐 약성이 강한데 뿌리 캐, 은 땅을 갖다가 꼭대기로 땅 찍어갖고 이 뿌리 캐려고 하면 힘드니까 요 묵은 줄기 요걸 잘라놓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다려놓고 써도 됩니다. 가을에 열매가 빠지게.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게 없을 땐 모르죠. 이게 빨간 열매가 있어서 가을에 되면 빨간 열매가 있거든요. 지금 푸르게 열렸다가 가을에 되면 빨간 게 있고요. 그때 보시면 돼요. 치기라. 요거는 뿌리를 캐보면 도라지하고 참깃하고 생겼는데 도라지는 쓴맛이 나는데 요거는 뿌리 캐가지고 이거 보면 딴맛이 나요. 그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보면 실뿌리 같은 게 끊어지면 거기서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하얀 액체 나오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잎을 나물로 먹고 뿌리는 약으로 쓰는 겁니다. 끝.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금노린재.
요거는 나무를, 나무 잎을 태우면 재가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노린재 나무라고 불러. 아이고, 태워보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나물로 먹거나 약용을 하거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사람들이 정밀의 덩굴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 청가시 덩굴, 이거는. 아, 가시. 그런데 이제 요것도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청밀의 덩굴처럼 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요 부드러운 수는 뜯어가지고 나물로 먹으면 돼요. 청밀이랑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청가시하고 청밀이하고 사촌간이라. 사촌간이라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다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촌가이고 또 약효도 비슷한, 성분도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효도 같아요. 정밀의 덩굴이라고 하면서 그냥 뜯어버리면 되겠네. 사촌이니까. 자, 그리고. 그 잔대는 저 밑에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패스. 요거. 요거 잎을 요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오! 뭐야? 아, 이거 뭐야? 지렁네. 이게 이제 말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 말 오줌 나무. 아~ 말 오줌 때, 또 이게 이제 큰 나무는 가지를 부르트리면 유난히 딱 소리가 크게 난다고 딱총나무. 요거는 이제 그 달에 묵으면은 뼈를 붙이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적골목.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부드러운 수는 지금 이렇게 훑어가지고 냄새를 맡았을 때 말 오줌 냄새 찌린내가 강한데 데쳐가지고 물에 담가 놓으면 이 찌린내는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처음 먹는 사람들은 설사를 할 확률이 있으니까 데쳐가지고 오랫동안 물에다가 한 2, 3일간 담가가지고 아침에 한번 전 오후에 한번 그런 식으로 물을 하루에 두 번씩 갈아주면서 한 3일 정도 우려내고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게 좋아요. 요것도 뭐 들기름 넣고 볶아 드셔도 되고 그냥 간장 양념에 무쳐서 드셔도 되고. 이 정밀에 맞네요, 정밀에. 이거. 고기 노루발풀. 이것도 약한 거. 네. 여기 이제 노루발풀인데 여기 이제 성질이 따뜻해가지고 배가 차서 임신 안 되는 여자분들이 요걸 따려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나물로 먹거나 그러기에는 잎도 커 작고 질겨요. 그러니까 나물로 그것도 활용 못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밀의 덩굴하고 만개 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만개는 줄기로 뻗어가는 단연생 나무고 요거는 우미채라고 하는 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 봄에 이렇게 올라갖고 열매를, 요 꽃이 있죠, 여기. 그, 이제 여기 이제 학명은 선밀나물 크고, 나물 이름은 우미채라 크는 건데, 요것도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는 겁니다. 부드럽네요. 뭐, 부드럽네요 크면 이정쌤 따로 다따비린가. 따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둥글레. 네, 둥글레. 아, 둥글레 요것도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우리가 아는 둥글레 차를 만드는 원료. 이거 둥글레 뿌리 먹으려면 아주 몇 년 더 길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라서 크게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캐갖고 뿌리를 섞어서 둥글레 차를 만들면 됩니다. 바디나물. 아, 다 비슷해. 안 돼, 나도 이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디나물도 보면은 어린 잎은 이렇게 잎이 석장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번식을 하는 큰 개체들, 어른들은 잎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수는 뜯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뿌리는 백지라 해가지고 감기 몸살에 약으로 쓰는 약초입니다. 그 이제 나물이자 약초이죠. 저 뒤에도 있네. 이거 바디나물 얼마 전에 해오지 않으셨나? 맞아, 맞아. 약초. 그 천지 뻐깔로. 바디나물은 계속 우리가 매주 봤잖아요. 왕산에서 저 뒤에도 있네요. 저기
이제 요게 삼뽕나무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옛날에 좁은 땅에 누에를 많이 키우려고 개량한 뽕잎을 보면은 이 폭이 잎이 두껍고 잎이 넓고 컸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산에서 자라는 삼뽕나무는 보면은 잎도 이렇게 얇고 또 이런 데 보면 가위처럼 찢어져서 이걸 갖다 옛날 어른들은 가위를 갖다 가쇠라 했거든. 그래서 이걸 가쇠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요 부드러운 순 자체를 갖다가 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물에 불려서 들기름이나 뭐 참기름 넣고 소금으로 간해서 볶아 놓으면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게. 아, 죄송. 아니에요. 오리고개도 넣고. 이거 저절로 이렇게 찢긴 거예요? 네, 저절로 찢긴 게 아니에요. 내가 찢어놨어요. 오리고기 할 때 늦고. 아, 맞다. 김영덕 쌤이 아침에 일찍 나오더만 이거 찢으러 왔었구나. 아니,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리고기 삶을 때는 네. 이제 요렇게 그 네. 엄지손가락 굵기 이하의 잔 네. 가지, 요런 걸 잘라서 여면은 네. 이걸 차로 달여 마셔봐도 아주 향기고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오리 배추 끓는데 그런 데다 열려가 삶으면은 뭐 뜯었어요? 향기라든가 약성이 그다음에도 잡아주고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쫀득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죠. 이거 그 속이네. 오갈피네. 오갈피가 여기도 있네. 오갈피 이름만 들어갔네. 이게 이제 산에 가가지고 산삼 요렇게 된 게 풀로 요리 있으면 이건 산삼입니다. 와 산삼이다. 우와. 그런데 자 나무로 이렇게 있으면은 오가피 나무입니다. 아 이거 산삼 착각했잖아. 요 오가피 순 요것도 맨 위에 요 부드러운 부분은 네. 요 요대로 또 꺾어가지고 사진 찍고 꺾어가지고 간장 장아찌 만들어서 장아찌를 만들어도 되고 오가피는 뭐 약효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면역력 증강 또 근력 증강. 그래서 88 올림픽 때 소련 선수들이 오가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전 세계인들이 따가 선수들이 따갈 그 금메달 3분의 1을 싹쓸이 해가버렸어요. 발치대가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서 땅에서 바로 이렇게 있으면은 부사님은 나뭇잎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이름은 십사리입니다. 십사리. 이제 양명으로는 택란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뿌리를 캐보면 꼭 초석장 같은 그런 알뿌리가 맺혀요. 가을에. 그걸 캐가지고 이제 뇌질환, 치매 예방이라든가 치매 치료제로 약으로 쓰고 그 누에처럼 생긴 알뿌리를 캐갖고 간장 장아찌를 담아서 먹어도 좋고 요것도 지금 부드러운 순은 따가지고 데쳐서 무쳐 먹거나 묵나물 만들어놔도 됩니다. 잎사리가 비읍이에요. 십사리. 비읍. 아까 만 오줌 냄새 나는 거하고 비슷한 냄새를 내는데 이거는 비 오줌 냄새를 내는 거예요. 가자, 가자. 그래서 이걸 비 오줌 풀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꽃대 올리기 전에 이 꽃대를 올려도 꽃이 피기 전에는 이 줄기, 부드러운 줄기를 뜯어서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뿌리를 캐가지고 냄새를 맡아 보면은 지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유럽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치매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스트레스로 밤잠 못 이루고 뒤척거린다든가 그럴 때 이걸 나물로 씁니다. 약으로도 쓰고. 자, 이게 제가 흑돼지 수육 삶을 때 엮는 주 재료인 감태나무입니다. 아, 감태.
이제 요 부드러운 수는 따서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요 이제 나무 줄기 이거는 몸속의 의혈, 콜레스테롤 그런 걸 녹여내고, 그래서 이제 중풍, 고지혈증, 고혈압 그런 데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요걸 돼지고기 삶을 때 단 가지를 잘라서 여면 돼지고기 속에 있는 기름을 싹 녹여내버려요. 그 고기가 담백하고, 기름이 녹아나. 삼겹살도 싸먹고. 그 느끼하지도 않고, 그런 소능을 발휘하고, 요걸 줄기를, 꺾어가지고 씹으면은 콧물처럼 끌쭉한 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주먹 뜯어가지고 산에 다닐 때 씹고 다니면은, 목마름도 해결하고, 주실분. 또 끈죽한 접으로 인해서 배도 안 고파요. 주실분. 일본 사람들은 이게 향이 좋아가지고, 요 부드러운 순 나올 때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놨다가 빠가 가루 만들어서 음식 하는데 향신료로 씁니다. 그만큼 이게 향긋한 향이 좋아요. 먹어봐요, 그쪽. 향도 좋네. 먹어봐요. 거벌 네, 말려서 차로 쓰고. 이제 요거는 또 특이하게 겨울이 돼도 잎이 바짝 말라가갖고 낙엽이 돼서 늙은 게 아니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봄에 새순이 나와야 새순한테 밀려서 묵은 잎이 떨어져요. 그렇게 겨울에 이게 활력수 중에 잎 넓은 식물들 중에 잎이 달려있는 식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외에는. 네, 감태 흑돼지 수육할때 제가 주말마다 가르쳐드려서 잘 아시죠? 생강나무. 그런데 한 가지에 붙은 잎도 요거는 하트이고 요거는 삼지창 형태로 갈라진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드러운 잎을 따서 줄기하고 잎이 처음에 꽂히고 나면은 요 잎이 이렇게 두릅처럼 또르르 말려 있을 때 꽃에 따가 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또 요거는 요렇게 좀 센 것도 따가지고 이제 된장을 좀 묽게 양념해가지고 앞뒤로 발라서 썰뜨기 김치를 담그듯이 한 장 한 장 포개가지고 담고 숙성식이 났다가 한 장씩 다리에 얹어서 반찬을 먹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제 이거는 삼첩품이라 해가지고 여자분들 산후조리 잘못해서 그 손발이 쓰여서 찬물에 손 못 담그고 무릎에 찬바람을 통하는 느끼는 신경통 관절염 산후풍이라 그러죠. 그런데 약으로 쓰는 양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잎이 있을 때는 잎을 뜯어서 살을 만들어도 좋고 짜나치를 만들어도 좋고 묵나무를 만들어도 좋고 겨울에 이 없을 때는 요 가지 요걸 잘라가지고 약으로 쓰거나 쌀에서 차를 마셔도 아주 향이 좋고 좋습니다. 선밀나물도 엄청나게 많네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미채 아까 저 밑에서 가르쳐 드린 우미채 문어글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 쌀이나무입니다. 빗자리 만드는 아까 그거는 조팝나무고 여기 쌀이나무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질환에 쓰냐 하면은 나는 물만 마셔도 그거 저 살쪄 크는 분들 신장이 약해갖고 혈액 그 저 소변 배출이 어려운 분들 요거 달에 먹으면 직방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여기서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그걸 유리병에다 받아놨다가 그 피부 질환,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섭진이라든가 무좀이라든가 그런 데 발라주면 아주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까치수영. 까치수영이라 해가지고 요것도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 겁니다. 잘해다. 정밀해. 자, 요게 다래 덩쿨.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키위하고 사촌간인 다래. 그러니까 청산벨곡에 보면은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살을 해놨다 하는 그 열매가 열리는 덩쿨인데 요것도 요 부드러운 순 요거 뜯어가지고 이제 데쳐서 나물로 먹고 생으로 먹으면 목이 가려운 독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데쳐서 나물로 먹고 요걸 듣고서 차를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녹차보다도 더 맛있고 향이 좋은 차가 돼요.
가슴 끝 다닌가 이거 큰 여기가? 여 여기에 달에 된 굴. 와 엄청나게. 아이가. 와우. 그러니까 이걸 봄철에 요걸 대를 잘라갖고 병을 꼽아놓으면 수액이 나와요. 그걸 달의 수액이라 해가지고 마셔보면 달콤하고 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달의 수액으로 가지고 된장 간장을 담가놓으면 그 된장 간장 맛이 기가 막힙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아니라 이거는 독초입니다. 어메 이거는 독초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약으로 쓰는 아주 중한 나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 나무인데 네네. 요게 이제 다릅 나무. 다릅?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선화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갑상선 질환에 아주 명약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이걸 달에서 드시면 갑상선 질환에는 아주 최고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여동생이 갑상선이 여동생인데 불구하고 남자처럼 여기 목에 울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막 그거 저 붕어 눈처럼 튀어나오고 그래갖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달해가지고 갑상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먹으면 비린내가 납니다. 고기 비린내가 나요. 근데 갑상선 기운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먹여보면은 달고 고소하다고 그래. 그럼 얘가 이걸 갖다가 막 한 스푼씩 퍼먹어버리더라고. 그래 약에 달해가지고 취해서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입히고 줄기고 꺾어가지고 이제 가마솥에 있고 푹 삶아가고 그게 조청처럼 될 때까지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냉연 반응이 얼만큼 심하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먹고 그러다가 거기에 적응이 되면은 한 두 스푼 먹고 그러다가 적응이 되면 밥숟가락으로 한 반 숟가락 정도 먹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먹는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파리가 생긴 모양이 꼭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나물로 드시는 거 아닙니다. 뜯으시면 안 됩니다. 물풀의 나무. 요 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물에 담가놓으면 초록색 잉크처럼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인데 요거는 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달여서 눈 그거 뭐 그 뭡니까? 건조증. 뭐 하여튼 컴퓨터 많이 봐서 눈이 머들머들하다든가 또 눈물이 너무 흐른다든가 햇볕에 나가면 눈이 따가워서 햇볕을 못 쳐다본다든가 그런 하여튼 눈병에는 최고 약재가 이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걸 끓여가지고? 네, 끓여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마시기도 하고 또 아주 진하게 끓인 물을 갖다가 그냥 물을 갖다가 이거 눈에다가 떨어뜨리면은 요 나무 껍질 같은 거 그런 게 이 따라 들어갖고 눈 안구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무명천에다가 물을 한번 걸러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스포라이트나 그런 데 찍어가지고 요 눈에다가 해주면은 결막염이라든가 뭐 눈충혈이라든가 눈에 핏발 쓰고 그랬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자, 여기에 땅에 보면은 옛날 여자분들이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갈 때 쓰던 쪽돌이하고 닮은 풀이,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쪽돌이 풀이라 그러고, 또 요 잎은 이렇게 하트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뿌리를 캐보면 가느다란 실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뿌리를 씹어보면 매운맛이 납니다. 그 간을 셋자 매울 신자 써서 세신이라는 약명으로 약으로 써요. 그 이제 요거 뿌리를 캐가지고 술을 1.8리터에 요렇게 술이 우러나는데 향이 좋고 술맛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몇백만원짜리 양조하고도 안 바꾼다. 그런데 이제 이걸 술을 담가 마셨던 분이 하는 말이 이걸 술을 담가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셨더니 기관지 천시 담배를 많이 피워서 가래 끓는 게 싹 없어지더라. 그 요게 이제 뿌리 욕을 말려가지고 그 은단을 만드는 원료로 씁니다. 가지고 옛날에 쌀리는 조리 만들던 대나무라고 해서 조리대라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봄철에 올라오는 새순 죽순을 갖다가 섞어서 차를 만들거나
또 다리 물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할 때 그 밥 조절, 물 조절을 하면은 밥이, 밥에 요 대나무 향이 배에 들어갖고 아주 대통밥보다 더 맛있는 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나무가 성질이 차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많이 드시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름에 그거 날씨 더우면은 죽부인 끌어안고 자고 하는데 시원하기는 한데 그게 대나무 속이 비어 있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쉽다. 요게 이제 전번 주에 최주영 쌤이 먹는 거 아니냐 했는데 비슷하게 생긴 그 옥자마를 갖다가 먹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요거는 보라색의 꽃이 피는 비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나물로 먹는데 이거는 뭐 바로 데쳐 가지고 무쳐 먹는 게 아니고 요걸 갖다 흐르는 물에 대고 비비면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나와요. 그게 독성분인데 그 독성분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비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데쳐 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나물로 무쳐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미역처럼 부드럽고 착착 감기는 느낌이 드는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아, 이렇게 순이에요? 요게 이제 조리대 죽순인데, 요걸 쏙쏙 뽑아가지고, 이 어차피 놔둬봐야 사람 길목이니까, 뽑아가지고 요걸 덮고 말려서 약간, 시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후라이팬 같은데, 근데 덮어가지고, 차로 우려 마시면 아주 좋아요. 전사님, 이거 지금 조리대 죽순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여기. 이건 뜯으래. 동굴레 맞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요게 벌깨 덩굴. 벌깨 덩굴인데, 요것도 요렇게 부드러운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요것도 쓴맛이 전혀 나지 않는 단맛이 나는 봄나물이에요. 그, 이제 이 꽃을 피우면 요렇게 덜깨 꽃 같은 이런 꽃이 핍니다. 그래, 요 벌깨 덩굴. 여기 물이 나오는 이런 장소에 물소리 같은 거, 그런 거, 곰치 같은 거, 당귀 같은 거, 그런 거, 미나리과, 산인과 식물들을 재배하면 아주 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술이반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자. 미리 말씀드린 게 이것도 독초라서 나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속에 요게 이제 꽃입니다. 그 이제 꽃을 감싸고 있는 포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요걸 갖다 천남성이라 그러는데 옛날 왕이 제지현 시연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내리던 사약의 원료입니다. 말 오른나무 냄새 나는 말 오른나무도 있고. 또 누리장나무도 있고. 이게 말. 아우 이거 누리장나무. 예, 거기 누리장나무. 자, 이게 이제 잎을 훑어서 냄새를 맡으면은. 아우. 여기 누린 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누리장나무라 그래. 그런데 이것도 요 봄철에 요 통통하게 올라오는 새순을 따서. 이파리 커도 못해. 확실하지. 누린 냄새가 싹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고. 치, 냄새도. 그 요걸로 나물로 나물을 많이 먹으면은 나물로 먹으면. 그럼 쌈싸먹는데 생거를.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숙변 제거에 아주 좋은 나물이 되고 또 말라리아.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학질이라 그랬는데 현대 용어로는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상산이라는 지방에 한 선임이 학질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기운을 차리고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는데, 사람들도 전부 다 흉년에 굶주리고 있을 때 어떤 집에 갔더니 이거 껍질을 벗긴 걸로 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으면서 이거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대접을 해서 그 죽을, 나무죽을 갖다가, 나무껍질죽을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학질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학질에 걸린 사람한테는 그 스님이 이걸 약으로 썼는데,
100명은 100명 다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양나무를 상산지방에서 선임이 개발한 양나무라고 해서 양명은 상산, 학명은 누리장나무, 그 말라리아 학질의 약으로 쓰고 나물로 통통하고 부드러운 소는 나물로 먹습니다. 옛날에 여기 사람들이 좀 집을 못 채셨던 거거든요. 이런 데는 꿀이, 곰치, 당기 그런 거 제재하면 끝내주겠어요. 여기 주인 되시는 분들 일로 와보세요. 여기 어수리, 곰치 다 칠해요. 여기다 끓여가지고 옛날에 여기 하도민들이 좀 살았대요. 그치, 이런 데다가. 근데 땅도 좋은 것 같아. 네, 아까 땅도 엄청 좋은데. 십사리 이름 기억하겠어? 켰던 십사리. 십사리 먹는다고. 보통 아니고. 이게 이렇게 조성된 게 아니고. 예. 아, 요 포장하고. 아, 그치. 요거는 계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민들이 살다가 나가 몇 집이 한 세 집인가. 여기 조성된 게 아니고. 예. 아, 아, 이게 또 다르네. 이게 또 다르죠. 다리 불러서. 아, 지금 다리는 되게 엄청 크네. 아니야, 그 다리네. 여기 옆에. 근데 다리를 좀 할까? 이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리 아닌디요? 이게 다리 아니라? 오미자. 오미자? 아, 다리인 줄 알았네. 요게 오미자 덩굴. 요 자라는 게 전부 다 오미자 덩굴. 다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먹어도 상관없겠죠? 네, 나물로 먹는데 쓴맛이 강합니다. 다른 줄 알았네. 그래, 쓴맛이 강하더라. 나 다른 줄 알고 이때까지 했는데. 예, 이건 맛. 이거부터 비슷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해야 그렇지. 이름 뭐? 삽주. 아, 삽주, 창출. 그런 창출, 창출 맞아요. 창출, 우금 뿌리를 창출, 해 뿌리를 배출. 배출. 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 그렇구나. 삽주. 그러니까 이제 한 뿌리에서, 그러니까 창출 뿌리에서 실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알 뿌리가 맺히는 걸 백. 그런데 요거는, 봄철에 부드러운 순은 꺾어서 나물로 먹는데, 요, 꺾은 자리 요, 보세요. 하얀 피부가 나오죠? 아. 여기 이제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고, 이 암에 특히 좋은 약초 겸 나물. 그러니까 이제 창출이나 배출을 갖다 위장병에 주로 약으로 쓰는데, 위장병 계통에 생기는 뭐 위궤양이라든가 위하수라든가 또 위암이라든가, 그런데 전부 다 고루 약으로 쓸 수 있고, 봄철에 부드러운 싹은 나물로 먹고. 이게 진금나무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전금나무가 있네. 자, 한국산 블루베리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보세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네? 한국산 블루베리. 이게 진짜. 토종 블루베리. 이게 이제 전금나무인데, 요거 잎을 뜯어갖고 씹어 먹어보세요. 아주 향도 좋고 맛있어. 자, 안 드신 분. 이 같은 건가요? 예. 새콤하네. 일주일짜리하고 지금하고 잎이 비슷한 것 같은데 금방 비 맞아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커서 흥이 하면은 잊혀져. 그 변화되는 거 좀 겨울에 이거를 안 보잖아요. 겨울에는 다 지창주가 다 마르니까 그래서 봄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은 기름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흥이 도감을 이렇게 보면 되죠. 도감이라고 거의 그 아까 그 냉이, 냉이 종류는 맵잖아, 또. 황새냉이. 진짜 우리는 수영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비비뽑고 먹고, 그것 먹고, 찔레국 먹고, 그거 먹고.
초등학교 어렸을 때. 이 고래뱅이가 이런 정말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도사리를 많이 꺾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한 4월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숙대밭 만들어요. 매워서 어떡하지? 그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 안 먹으니까. 예, 네, 그런 걸 알고.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대여시켜야 돼. 도사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진짜 푹 삶아야 되고 말리고도 잘 말려야 되고 찬물에 또 냄새가 또 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게 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 소도 이게 걔네들 방문하잖아. 그러면 거기 아예 울타리 쳐놔가지고 고사리 가는 데는 트랙터가 와서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따로 관리돼. 완전히 독국물이구만 진짜. 네, 왜냐면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모르고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울타리 쳐놓고 딱 자라는 순간 트랙터가 와가지고 다 갈아버려, 네, 밀어버려, 밀어버리고 완전히 골치 아픈 거구나. 되게 두릅도 그랬어. 두릅도 이 배면 두 개 나오고 네 개 배면 여섯 개 나오고 이러니까 이 뭐 머리 아파 죽을 머리 아파 죽을라고. 친구들 종교를 본질 시켜야 되니까 막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막 자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고사리하고 두릅을 굉장히 신경도 쓰고 있어요. 치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되게 잘 알아가지고 치는 치? 네, 치는 나무에 제한한 거죠. 근데 이게 치찍기가 자연은 치찍기가 쉽지 않아서 작년에 새석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게 한 카트 찍으려고 새석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기 나는 걸 우리가 먹는 거를 자기 나라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면은. 아, 그저 원래 제 목표가 그건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못 가가지고 국내에서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뵀던 감독이었어.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촬영만 하던 감독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에 머물고 계신 거라. 아, 이제 뭐 곧 백신도 하면 내년에는. 원래는 저기 여기랑 우리랑 음식이나 나물 무치는 방법 똑같은 데가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에 그 캄차카 쪽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물 종류하고 산세가 이게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보기엔 옛날에 그 파레스키 시절에 그 이주할 때 그때 아마 갔지 않았을까 하는데 생김새는 완전히 저기야 우리랑 달라. 근데 먹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환경이 다르니까 변했겠지. 근데 물어봤더니 뭐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대요. 옛날부터 자기네부터 이렇게 먹었대. 우리 조상들이고. 그게 뭐 윗대 뭐 피가 섞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먹는 게 똑같아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그 러시아 알래스카 건너서 러시아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거다. 그래서 북미 그.